타임즈. 네, 텔레캐스트에 픽업이 3개 달렸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희한하네요. 네, 오늘 선생님과 함께할 네. 이 텔레캐스터는 아주 독특한 픽업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플레이어 플러스 내쉬빌 텔레로 나온 거거든요. 네. 저희가 플레이어 플러스 일반 텔레를 이미 했었어요. 네. 일반 텔레를 해서 거기다 이제 조금 특수 스펙에 오늘 내쉬빌 텔레까지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플레이어 플러스 했던 것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올해 3월에 플레이어 플러스 스트라토캐스터가 80.5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네요. 네, 데킬라 선라이즈 색상이었거든요. 아, 일단 한잔 합시다 선생님. 네. 이렇게 해주셨고 저는 예의범절 예쁘고 이롭고 범용성 좋고 절대 가성비 예의범절 이렇게 드렸고요. 그 다음에 맥펜 플레이어 플러스 험싱싱 모델이 80.67 이건 은총이랑 같이 했었거든요. 선생님은 보면 시원하다고 해서 폭염용 기타. 아하. 은총 씨는 파랗게 물들었다. 저는 멕시칸 울트라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었죠. 아메리칸 울트라가 아니라 멕시칸. 네, 멕시칸 울트라. 플레이어 플러스 텔레캐스터 기본 텔레를 썼어요. 그거는 플레이어 플러스 노이즐리스 텔레 픽업이 두 개가 들어가 있고 오늘은 노이즐리스에다가 중간에 하나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노이즐리스 스트랩 픽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텔레 중간에 스트랩이 들어가 있는 아주 독특한 픽업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때 당시 그냥 일반 텔레캐스터는 79점이 나왔어요. 진작 이렇게 나왔으면 좋았을 걸. 약간 레스폴 느낌 난다고 네. 해서 텔레스폴 이렇게 네.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 플레이어 플러스는 80.5, 80.67, 79 이렇게 해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고 기존의 그냥 플레이어들은 점수가 그거에 비해서는 살짝 낮습니다. 한 75에서 78 언저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일반 플레이어하고 플레이어 플러스하고 차이점은 뭐냐 이걸 미리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플레이어 플러스하고 플레이어하고 일단 비슷한 거는 뭐 엘더바디 사용하고 모던 CCM 네, 네. 메이플렉에다가 사틴 피니쉬에 뭐 미디엄 점버 프렛 이런 거 네, 들어간 건 비슷한데 다른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노이즐리스 픽업은 플레이어 플러스에만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익스팬디드 스위칭 시스템도 플레이어엔 없고 플러스엔 있습니다. 네. 트리블 블리드 서킷도 플레이어 플러스에만 있고요. 액티브 서킷토리도 플레이어 어흠. 플러스에만 있습니다. 롤드 엣지 핑거보드도 플레이어 플러스. 네. 그리고 핑거보드 이제 지판 공률은 플레이어가 9.5인치 예. 그리고 플레이어 플러스가 12인치로 좀 더 모던한 네, 스펙이죠. 너트위스도 플레이어가 1.650인치 플레이어 플러스가 1.685인치로 좀 더 넓어요. 네, 그리고 디럭스 락킹 튜너가 플레이어 플러스에만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트링 셋들은 플레이어가 벤트 스틸이고 플레이어 플러스는 스틸 블락입니다. 그리고 하이미스 브릿지도 플레이어 플러스에만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디럭스 킥백도 플러스에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뉴 피니쉬가 플러스에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던하고 조금 기능적이고 네. 어떤 스펙적으로 하이 퍼포먼스를 좀 선호하시는 분들은 플레이어 플러스 쪽이 더. 훨씬 더 뭔가 꺼리가 많은 네, 기타다 용이하죠. 네. 네,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좀 빈티지한 스펙을 원하신다라고 하시면 플레이어로 가셔야 됩니다. 자, 내쉬빌 텔레는 이제 브릿지와 넥 픽업은 텔레 픽업인데 가운데 미들에 스트랩 픽업이 들어가는 아주 독특한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셋 다 저렇게 다른 느낌의 픽업이 그럴까요? 네. 야, 여기도 노이즈리스라고 써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써 있지 잘 보이진 네, 않는데 깡통인데 잘 살펴보입니다. 세 개 다 노이즈리스예요. 네. 자,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네? 179만 9천 원, 가격은 좀 있죠. 메이드 인 멕시코, 전장 98cm, 무게는 3.5kg, 두께는 43+1mm, 12프렛 뒷뜰은 74mm로 텔레치고 굉장히 가는 편입니다. 엄청나네. 바디는 엘더에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 모던 C쉐입 넥입니다. 사틴 우레탄 피니쉬요. 헤드머신은 디럭스 캐스트 실드 락킹 올 숏포스트 예. 헤드머신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너트, 진짜 숏이군요. 네, 숏입니다. 너트 재질은 신세틱 본넛의 42.8mm입니다. 지판은 메이플 이게 통이죠? 통인데요? 예. 네, 통이네요. GS 컨트라인이 네. 있고요. 네, 통으로 되어 있고 지판 공률 반지는 305mm, 스케일 길이는 648mm, 22 미디엄 점버 프렛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레이어 플러스 노이즐리스 픽업 세트인데 텔레스트레 텔레의 아주 독특한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컨트롤은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5A 픽업 셀렉터, 푸시풀 스위치가 이제 넥 픽업을 애드해줘요. 포지션 1과 2에다가 넥을 갖다 더해줍니다. 네, 6 세들 스트링 스루 바디 텔레 위드 블락 스틸 세들 네, 브릿지가 도와주세요.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자, 트윈리볼브고요. 좋다.
포지션 1에서 에디드 프론트 피커. 지금 에디드 하면 픽업 세 개가 다 들어온 거겠죠? 세 개 다 들어왔다고 뭐 너무 두껍거나 이상하거나 이러지 않네요. 참 안정감 있는 소리가 나네요. 자, 마샬은 프론트부터. 원에서 에디드 프론트 피커, 2에서 픽업 3개, 재밌네요. 상당히 활용도가 많은 사운드들이 나옵니다. 네. 자, 듀얼리스트고요. 샌드 튜니버. 노이즈리스에서 깨끗해서 좋구나. 아. 저 좋아. 레드라이고요. 좋아. 좋습니다. 야, 마샬 게임. 야. 깨끗하다. 자, 공간계를 좀 넣어서.
너무 깨끗해서 텔레 아닌 것 같아. 텔레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죠. 네. 야, 이걸로 반주 해볼게요. 네. 들어봤습니다. 찰떡같이 묻는 다양한 텔레 사운드. 선생님 부터 바로 한 주 펴드릴게요. 에릭 크랩턴 텔레캐스터. 알겠습니다. 저는 스트렛인 듯 텔레인 듯 스트렛 같은 텔레캐스터에서 스텔스 텔레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뭔가 스트레톤이 스텔스처럼 묻어있는 그 느낌이 아주 인상적이에요. 네, 뭐 지금 뭐 좀 있으면 우리 스커드를 줄 텐데 네. 기능 면에서 좀 획기적으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텔레 오히려 스트랩보다도 높은 유저빌리티가 나올 수도 있겠다. 예, 그럴 것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한번 해볼게요. 네. 스쿼드 결과가 놀랍습니다.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9, 가성비 17, 편의성 18, 디자인 16, 총점 80이고요. 저는 사운드 29, 가성비 16, 편의성 18, 디자인 17. 평균 점수 총점 80, 평균 점수 80입니다. 80. 지금 이게 저희가 텔레에서 편의성 18, 18이 나온 게 최초고요. 최고요. 네. 그리고 텔레가 스쿼드 최종 점수 80 나온 것도 최초입니다. 그럴 것 같죠. 그때 맥펜 플레이어 플러스 텔레캐스터가 가성비가 17, 17이 나왔고 디자인이 17, 18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유저빌리티가 16, 16이었기 때문에 원래 근데 이것도 다른 것보다 이게 잘 나온 거예요. 잘 왜냐하면 텔레가 보통 14, 15 나온단 말이죠. 예. 그래서 79 안타깝게도 80점의 문턱에서 네, 딱 멈췄는데 오늘 최초로 이거 원래 커스텀샵도 텔레는 이제 가성비도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78, 79 나오거든요. 예, 맞아요. 거의 텔레 최초의 80점대 진입입니다. 예. 자, 오늘 11 텔레 뭐 물론 당연히 호불호는 갈릴만한 스펙입니다만 그렇죠. 예, 예. 그 저 중간에 껴있는 스트라토캐스터 픽업이 은근히 역할을 많이 합니다. 쓸모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예. 저게 중간에 스트랩 픽업 박혀있는 게 너무 거슬리거나 꼴보기 싫은 분들이 아니라면 괜찮은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예. 들어요. 좀 꼴보기 싫은 게 보이는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있어요. 네. 좀 희한해. 왜 저게 있어? 막 이런 느낌인데. 개인이 박은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양한 활용도를 저 픽업 하나가 꽤 큰 역할을 네. 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조합이었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또 이번에 1펜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야마우치 소이치로 스트라토캐스터 시그니처 모델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일본의 또 팬더 아티스트들을 많이 만나보게 되는데요. 저 사람 게리모 팬이었나 봐요. 아, 야마우치 소이치로 게리모 색깔이에요. 우리 후지 패브릭의 예, 후지 패브릭 또 이 슬라이드 기타의 달인 야마우치 소이치로의 시그니처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